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그 루테즈라고 해가지고 루테즈 프로레슬링계의 거의 무슨 뭐 대부 최고라고 해서 붙었는데 당시에 하와이에 흥행 대박이 난 거예요. 일본에서 온 전직 스모 선수와 아 좋다. 그다음에 또 이 미국 프로레슬링 대부 루테즈가 붙는다. 전쟁도 크게 했었고 하와이고 진주만이고 그렇죠 그렇죠. 재밌다. 하와이니까 또 하와이니까. 하와이니까. 야, 이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흥행몰이 될 만한 대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합인 거예요. 와 그러네. いよいよ61分3本勝負世界選手権試合の幕が引き落とされました空手を打つチャンスを与えないように拳銃が注意をしています空手は空っぽいから上手くなりました運に手としては入りました勇武に立ち押しいた力道山よく腕固めなげに投げました手を立ちまして手としては空手力道山の首を攻めています完全に手で追い込まれました力道山やっと逃れました頭を일단 그 매치는 루테즈 최종 승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야 재밌지. 여기서 역도산 선생님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띵동 이제 켜진 거예요. 요거 흥행 대박이다. 하와이에 있는 모든 지금 주민들과 군인들, 해군들이 다 이걸 봤다. 그럼 요거를 일본에만 접목시키면은 그렇지. 대박이 나겠다. 해가지고 일단 원래 계획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 이제 프로레슬러들을 내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박 치자. 여기까지 결론 낸 거야. 진짜 이 마인드가 사업 마인드가 있네. 프로레슬링이 뭔지도 모르는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나 신선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너무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그치. 그 흐름에 타서 1953년에 첫 프로레슬링 협회를 역도산이 설립을 합니다. 역도산이 설립을 해요? 역사적인. 근데 이때가 이제 일본의 쇼와 시대라고 혹시 그렇죠. 일본은 그 시대의 그 국호가 있잖아요. 연호. 근데 예전에 일본 TBS 방송국에서 그 일본의 쇼와 시대를 상징하는 뭐가 떠오르냐 이런 앙케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틀스, 비틀즈, 도쿄 올림픽, 그리고 역도산. 야. 근데 역도산이 90%를 넘었어요. 뭐야? 와, 이게 역도산이네. 그냥 역도산이네. 그 정도로 대단했던. 대단한 애죠.